하수오 효능과 부작용. 하수오는 중국이 원산지인 약초로 하수오를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젊어지게 만든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오는 중국에서 산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진 약초인데, 중국의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하수오를 먹고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건강해졌다고 해서 하수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하수오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 방지. 하수오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내분비선을 자극해서 정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탈모 예방. 하수오의 풍부한 게르마늄은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검고 윤기나게 만들며 머리카락이 자라게 해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고혈압 개선. 하수오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각종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를 나타냅니다. 변비 개선. 하수오에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대변이 잘 나오도록 하며 몸 안의 독소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신경쇠약 개선. 하수오는 가슴 두근거림, 건망증, 불면증, 신경쇠약 등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하수오는 불면증, 관절염 등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을 나타내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력 회복. 하수오는 신장 기능을 높이는 약재로 남성의 정력에 특히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수오를 먹으면 장수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력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도 피곤하거나 기력이 약해진 느낌이 든다면 하수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하수오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낼 수 있습니다. 하수오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성식품으로 알려진 하수오를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현기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